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지 이야기 들어보죠.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염정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승하라 보합 가운데 어떻게 살펴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 오랜만에 상승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도 오랜만에 괜찮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상승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시장은 여전히 이제 불안감, 대외 악재는 여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이 분명히 들어오고 있는 부분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장기화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는 좀 시장 충격에 대해서 흡수가 된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뭐 내일 있을 FOMC에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뭐 시장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금 우리 국내 증시, 특히나 아시아 증시에서는 지금 좀 불안 요소가 있는 것은 중국 선전시의 봉쇄라든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속에서의 또 러시아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또 국내 증시에는 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항상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미국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주요했던 상승의 주요했던 원인은 국제유가 상승이고요. 원자재 가격에 대한 급락입니다. 국제유가는 최근에 사실은 너무 급등하면서 그에 대한 부담감, 인플레이션의 부담감이 있었는데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최근 며칠 새 거의 20%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도 앞서 말씀하신 니켈 가격의 급등 등으로 인해서 사실 시장이 불안과 그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도 어느 정도는 지금 하락 국면에서 다소 안정세를 찾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 여러 가지 악재들을 어느 정도는 다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코스피 지수는 2,600선을 이제 방어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 부분을 좀 받쳐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장이 이제 돌아서려면 지수가 돌아서려면 수급 특히나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에 또 환율 문제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네. 더 혹시 네.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죠. 이제, 이제 오늘의 시장 투자 전략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시장 자체, 지수 자체에 대한 하방 압력이 높였기 때문에, 관련주, 대선 관련주라든지 이런 테마주 성격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고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오늘도 뭐, 바이오 원격 진료 관련주라든지 원전 관련주에 대한 부분이 또 큰 폭으로 변동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는 아무래도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일단은 미국 증시에서도 항공주 관련해서 급등세가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국제유가가 이제 급락하면서 일단은 국제유가가 100달러 선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이제 비용 부담에서 좀 해소될 수 있는 항공주가 반등을 했고 여기 리오프닝이라든지 국내에서는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여행주, 뭐 카지노주, 엔터주 등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주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사실 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인데요. 이제 제외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반도체 원재료 수급이라든지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재료 수급 관련된 이슈 그리고 중국의 선전시에 대한 봉쇄에 대한 부분으로 사실 급락 부분이 좀 과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오늘 이제 투심이 어떤 식으로 반등이 올지에 따라서 앞으로 반도체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앞으로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